아침밥 먹기 전에 양치해야 하는 이유.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 입속에서의 세균 활동은 더욱이 왕성해진다. 아침에 나는 입냄새가 세균들이 활동했다는 증거이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우리의 입속에는 세균이 가득하다.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 바로 이를 닦는 것이 좋다고 한다. 만약 양치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침밥을 먹는다면 입속에 있던 세균들과 밥이 함께 위장으로 이동하는 셈이다. 또한 양치질을 할 때 칫솔모니에 치약을 많이 사는 경우가 대부분 있는데 이는 안 좋은 습관이다. 치약을 많이 쌀 경우 치아에 골고루 닿지 않아 제대로 된 양치질을 할 수 없다. 칫솔모 아래쪽까지 깊게 치약이 스며들도록 자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